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1옥타브 소리가 색소폰 소리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색소폰을 이제 연주를 하다가 보면 2옥타브 소리도 내고 3옥타브 소리도 내고 또 저음 소리를 또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고음 소리를 냈다가 갑자기 1옥타브 소리를 딱 내려고 할 때 고음 소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삑사리가 나거나 또는 내가 2옥타브 소리를 내다가 1옥타브로 소리를 내려고 할 때 1옥타브 소리가 안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. 이 레슨을 이제 하면서 가장 좀 신기했던 것은 우리가 1옥타브 소리를 너무 잘 내는데 2옥타브 소리를 되게 잘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. 또 2옥타브 소리를 잘 내게 되는데 2옥타브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1옥타브 소리를 이렇게 내라 그러면 갑자기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저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좀 중심이 없구나.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못하구나.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색소폰 소리를 낼 때 저음 1옥타브 이 1옥타브를 소리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이 소리가 잘 나기 위한 입의 힘과 호흡이 있을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색소폰 소리내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.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1옥타브 소리 내는 거에 기준해서 내가 2옥타브 버튼을 눌러서 2옥타브 소리를 내잖아요. 옥타브를 누르고 2옥타브 소리를 낼 때 1옥타브 힘에서 내가 호흡의 바람의 세기만 더 밀어주면 2옥타브 소리가 편안하게 납니다. 단 호흡을 더 세게 내라고 했지 입의 힘을 더 꽉 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옥타브 소리를 낼 때 입의 힘을 꽉 준다는 겁니다. 입의 힘도 꽉 주고 호흡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호흡을 주고 입의 힘을 줬다가 다시 1옥타브 소리를 낼 때 입의 힘을 빼줘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2옥타브의 힘은 그대로 있고 1옥타브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1옥타브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1옥타브라는 소리를 내기 위한 입의 힘과 호흡이 기본적인 설정값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2옥타브를 소리를 낼 거다 그랬을 때는 호흡을 조금 더 세게 밀어줘서 2옥타브 소리를 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1옥타브의 힘으로 돌아오게 되면 편안하게 다시 소리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2옥타브 소리를 내다가 1옥타브 소리를 낼 때 편안하게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입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옥타브를 뗐는데도 소리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.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. 이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입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어떻게 그것을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것들을 바꾸면서 소리를 내냐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3옥타브도 마찬가지고요. 저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음 소리를 낼 때 입을 막 바꾼다든지 고음을 낼 때 더 깨문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색소폰 소리를 이쁘게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1옥타브 소리를 낼 때 어느 정도의 입에 힘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의 호흡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2옥타브를 소리를 내든 3옥타브 소리를 낼 때 호흡으로 더 사용을 해서 소리를 내려고 해야지 입에 힘을 줘서 이 색소폰 소리를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
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광호의 색소폰 학교라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. 무료예요. 전면 무료고요. 그래서 카페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강의, 그 다음에 교육 자료, 연습 자료, 그 다음에 악보들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색소폰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